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사건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소리를 껐어요. 우와! 오늘은 제가 라인 플레이를 해볼 건데요. 한번 여기 한번 해볼까요? 뭐 대박 이벤트래요? 스토리구나. 아쿠아리아의 전설? 뭔가 재밌겠다. 아쿠아맨 살짝 그런 건가? 입으로 이것 봐. 물고기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어. 이렇게나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다니. 정말 보기만 해도 기분이 상쾌해지네. 아, 저건 물의 도시야. 아쿠아리아의 명물 하늘을 물고 물고기야? 죄송해요. 오래된 전설이긴 한데, 옛날 옛적에 이 나라를 지켜줬던 물의 여신님이 천상에 있는 자신의 여신을 위해 편지를 썼어. 그 소중한 편지를 하늘 물고기에게 맡겼다고 해. 그래서 물고기지만 하늘을 날게 되었다는 이야기야. 오, 그러면 나 그런 러브 스토리를 너무 좋아해. 러브 스토리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누구지? 누구야? 지금 어디서 소리가 들렸는데? 내가 안 보여? 너희들은 이 세계에서도 신비한 존재들이라 내가 보일 줄 알았는데. 자, 이름을 보여? 대박, 둥둥 떠있잖아? 유령? 뭐래? 얘는 뭐라는 거야? 얘는 난 아까 너희들한테 얘기하던 그 물의 여신 언니라고. 물의 여신님? 대박, 실제로 존재하는 거였어? 전설이 그럼 살아있었다는 말이네? 그게 사실은 내용이 좀 달라. 천상의 여신들이 기르고 있던 플루메리아라는 꽃이 너무 갖고 싶었는데, 응? 왜 꽃이 갖고 싶었냐고? 물속에선 꽃이 안 피니까 그렇지. 당연한 소리 하고 있어. 아하!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어쨌든 내가 불과 천상의 플루메리아를 교환하지 않을래요? 이라고 아주아주 아주 공손하게 써서 보냈단 말이지. 내가 축복한 물은 너희도 알다시피 피부에 엄청 좋잖아. 게다가 천상의 세계는 딱 봐도 자외선 장난 아닐 것 같잖아? 피부 관리가 필요하다고. 그렇다면 물고기에게 맡겨졌다는 그 편지는 여신들에게 보내는 판촉 메일이었군요. 정답, 로맨틱의 응? 리얼도 느껴지지 않니?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거구나. 인간들이 자기 멋대로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해. 뭐 어쨌거나 나는 물속에서 자라는 푸른 플루메리아 모종을 받아서 행복하고, 천상의 여신들은 축복의 물로 피부 관리를 할수 있어서 행복하고, 이런 게 바로 윈윈 아니겠어? 여신이 위험이 하나도 느껴지지 그치? 어? 죄송해요. 못 읽었어요. 의식이라니요. 결혼할 때 신랑은 천상의 신전 축복의 물을, 신부는 해자 정글을 피어나는 푸른 플루메리아를 가져와서 내 신전에 바쳐. 다들 뭐 그렇게 행복해지는 줄 알고 하다 보니 어느새 결혼식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절차로 자리 잡은 것 같아. 그렇구나. 꽃과 물이 사랑을 증거라고 생각한 인간들은
행복해지기 위해 전설을 흉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 따위 하지 않아도 축복해주는 것도 모르고 말이야. 문제는 시작이야. 어쨌든 간에 어찌됐건 나 때문에 인간들이 위험한 일을 자행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든다는 점이지. 그래서 이렇게 항상 지켜보게 되고. 말은 그렇게 해도 역시 제대로 지켜보고 계셨군요. 귀여운 츤데레 여신님. 모레모레 일해봐도 일은 제대로 하고 있다고. 죄송해요. 버르장머리는 엿 바꿔먹어야겠군. 일해봐도 고민이 많다고. 너도 한번내 입장에 돼서 직접 지켜봐야 내 고충을 이해하게 될 거야. 아참, 그러고 보니 곧 귀족인가 하는 인간들의 결혼식이 열린다던데 잘 됐군. 너가 내 대신 좀그 결혼식을 좀 지켜봐줘야겠다. 아, 하고 싶은데 저 캐시가 없어요. 너무 슬퍼요. 아, 제가 캐시가 없어요. 캐시도 어떻게 사야 되는 건지 모르고. 아, 너무 보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스퀘어 한번 가고 끝낼까요, 우리? 제가 아이템, 머리 엄청 예쁜 아이템이랑 저 물고기를 받았어요. 물고기 되게 귀엽잖아요? 그러면 페이퍼 스퀘어. 저기서 게임을 한번 할게요. 할게요. 이거 로또 처음에 공짜로 주거든요. 아, 저거 엄청 많은데. 네, 저기 게임하는 곳을 누르면 에이. 이지로 할게요. 잘 못해요. 한 다섯 개 써볼까요? 티켓도 많은데? 여섯 개가 됐네요. 뭐 하여튼 여섯 개로 해볼까요? 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진에 세 개밖에 안 나와요. 이게 인터넷이 살짝 느리네요. 가끔씩 네개 나올 때도 있는데 거의 안 나와요. 잠시만. 갑자기 왜 이게 나왔지? 어떡해. 하여튼, 이거 그럼 오늘. 네, 그럼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요. 죄송해요. 다음번에는 그러면 또 다른 재밌는 성경 이야기와 뭐 게임 그런 것들 준비해 올게요. 그럼 안녕.